여기 어디예요? 여기가 어딘가요? 우리 어디 가요? 우리 촬영하러 가요. 우린 어떻게 모였죠? 왜 저한테만 들었어요? 우리 어떻게 모였나요? 우리 뭐 강릉에서 7시에 출발해가지고 원준 친구들은 저 중간에 몇 시에 오셨어요? 아 저요? 아 저는 7시에 일어났어요.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? 언니 지금 잠에서 걷고 있어요.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. 아 오늘 처음으로 다 같이 하는 행사인 만큼 너무 너무 잘 말하고 싶네요. 잘하고 싶어요. 파이팅! 파이팅! 많이 더워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? 네, 근데 물이 너무 먹고 싶어요. 물 주세요. 물 내놔라. 아니, 내가 아려. 가방에 잠겨 있는 물. 이거 완전 재밌는 물. 이거 무기잖아요, 무기. 이 물 나와야 된다, 영상에. 여기서. 물 많이 마셨잖아요. 물 많이 마셨어요. 인싸물. 아, 버릇 안 좋아요. 나는 일단 고등학생들이랑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.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.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 정보가 없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런 주는 그런 딱딱한 정보보다 대학생들이 주는 그런 그 깍두기 엄마들이 그 알지? 고춧가루 빼서 물에 담가서 주는 그런 느낌? 나도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거 주고 싶었어. 너네는? 일단 너무 우리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았을 때 정말 정보가 적었고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못 알았다는 게 아쉬워서 내가 이걸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. 인터넷에 쳐봤었어? 어. 인터넷 끄고 쳐본 거 아니지? 아니야. 나도 비슷한데 약간 우리 학교에 대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학교도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. 일단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대학 어느 과를 갈까? 아까 저희가 밥 먹으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과도 되게 세분화, 요즘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저 관광경영학과라고 해도 항공이 따로 있고 호텔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 도대체 관광이랑 호텔이랑 항공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데? 이런 식의 고민을 조금 해결해 주면서 학교 생활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. 취업을 할지 아니면은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갈지. 근데 나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고 싶었어. 학교에 그 지금 학생들도 많이 모를 텐데 그 자격증 지원 제도가 있어. 혹시 알아? 알아? 그거를 컴퓨터 활용이나 국가 자격증이 국한되어 있는데 컴퓨터 활용이나 한국사나 그다음에 기술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을 인증을 하면은 지원금을 줘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활용 1급을 따면은 20만원. 꽤 많이 주네 돈을.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국립대인데 학비도 조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를 나가는 프로그램이 좀 많잖아. 나 같은 경우도 필리핀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해외 봉사도 갔다 왔는데 이거 두 개 갈 때 지원금 역시 주면서 내가 가는 돈을 좀 줄일 수 있지. 되게 처음 들어보는 거라 진짜. 나도 처음 알았어. 진짜. 나 이번에 비효과 프로그램으로 취업 이렇게 프로그램 있어서 정부에서 연수 캠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공부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캠프가 있었어가지고 되게 많이 도움됐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학교가 사회봉사라는 교과목이 있어요. 혹시 아세요? 맞아요. 네네. 그게 교양으로 사회봉사라는 교과목을 수강하면은 2학점인가? 2학점? 네, 2학점. 2학점짜리 교양인데 그 교양을 통해서 사회봉사를 직접 현장으로 맞아요. 나가서 봉사를 하거든요. 그 봉사를 통해서 봉사 시간도 봉사 시간인데 봉사로 느끼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. 저는 요양원으로 봉사를 갔었는데 매주 가서 프로그램 지원을 하면서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되게 제가 학과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봉사였고 제 개인적으로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원주 캠퍼스인데 강릉에 집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런 학생들은 강릉 캠퍼스에 있는
사회봉사 교과목을 신청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. 맞아. 그래서 뭐 금요일에 봉사를 집으로 갔다가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이원화 캠퍼스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실제로 제가 듣는 교양 중국어 교양 시간에도 강릉 캠에서 오시는 분들 세 분 계세요. 꿈을 향한 동행, 미래를 여는 대학,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로 오세요.